수현 씨에게 네. 본인이 들은 최고의 칭찬은?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있는데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저를 옛날에 가르쳐 주셨던 분이 저는 본인의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일 거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유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 잊을 수 없는 이유가 나쁜 이유건 좋은 이유건 저한테는 되게 칭찬으로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분의 톤이 참 중요한데 너 잊을 수 없어 이거지. 넌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이거지 알아야 돼요. 그러게요. 약간 그 중간이었던 것 같은데 애매하다. 그래서 아무튼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이었어요. 네. 칭찬으로 들렸습니다. 아 수현 씨가 가장 좋아하는 말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요거잖아요. 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주시죠.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준비 시작!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슈이 씨에게 물어볼 건데요. 남자가 섹시할 때는? 아 야 바로 들어가네요. 남자가 섹시할 때 저는 일단 엉덩이가 뽕실한 사람이 좋고요. 그리고 제가 면허는 있는 운전을 못해서 운전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차가 끼어들거나 그럴 때 욕을 하지 않고 차분하게 운전을 하면서 아 이제 뭐 괜찮니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봐주는 사람이 뭐 섹시하다고. 엉덩이만 가져가. 가져가고 그 상황에서도 괜찮니 이렇게 하는 거는 홍석천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남자들 다 화내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나 엉덩이가 뽀뽀시라고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 한 번도 혹시라다는 게 너무 기대치가 큰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요. 그 기분 있고 탄력 있는 엉덩이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냥 기본적으로 약간 남자분들은 근육이 다 거의 네. 있으시니까 네네네. 힙업이 거의 다 힙업대 네,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아 그런 스타일. 오늘 이렇게 약간 쑥스러워서 안 드셨나 봐. 아, 그러게요. 네. 다들 사실 집에 가서 거울 보면서 네. 이 정도면 아니, 들어도 되나? 딸애가 더 뽑으시란 거 아니냐면서 다들 이렇게 겸손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다음 질문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진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또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해주고 싶은 이벤트는? 마이크 좀 해주시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니까 이제 산타복을 좀 약간 코스튬을 해가지고 이제 단 둘이 있을 때 좀 다정하게 예쁘게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요. 야 남자분들이 다들 부러워가지고 그 주인공이 나였으면 좋겠다면서 갑자기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남자분들이 약간 이런 걸로 은근히 또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아까 전에도 아까 공연도 봤지만은 뭔가 크리스마스 특집이라고 뭔가 이렇게 준비해주면 되게 또 남자친구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이벤트 같은 거 원래 좀 잘 해주시는 편이에요? 어떠세요? 다른 이벤트라도. 저는 남자친구 있으면은 이제 남자친구 취향에 맞춰서 얼마든지 돈만 찾게요. 그러네요. 아닙니다. 빨리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 혜선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거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엄상미 씨의 매력 세 가지. 제일 불편한 질문입니다. 제일 불편한 질문이야. 자, 우리 엄상미 씨의 매력 세 가지. 네, 목소리. 네, 목소리. 그리고 눈웃음. 눈웃음. 네, 그리고 꿀벅지. 꿀벅지. 감사합니다. 야, 오늘 우리 인정 다 하시는 거죠? 아, 그냥 기분이 좋네요. 자, 그냥. 그러면 반대로 한번 더 해드려야지 우리 혜선 씨 매력 세 가지 해주세요. 친절함. 친절함. 그리고 그 미소. 미소. 착한 미소. 네. 그리고 고마워 방금. 그냥 좋아. 네. 아, 사이가 아주 서름에 아름답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질문 또 드리도록 네. 할게요. 그 다음은 네. 나정 씨. 내가 남자라면 누구와? 그 뒤에는 뭐 없어요. 네. 동생 없어요. 누구 와까지만 있어. 네. 그러니까 이 멤버 중에서 고르라는 얘기죠. 이 멤버 중에 내가 남자라면 이 멤버 중에서 누구와 땡땡땡 있어요? 네. 누구예요? 연애는 내가 남자라면 연애는 한진아. 옆에 우리 한진아 씨. 네, 연애는 한진아.
그리고 스킨십은 박지영. 어, 스킨십은 박지영. 스킨십을 잘하세요? 아니, 이분 아까 떨려요. 이분이가 점점 안 맞는다. 계속 안 맞는데. 클럽의 스킨십을 잘하시네. 어, 스킨십은 박지영. 연애는 진아. 네. 어. 그리고 결혼은? 결혼은? 결혼은 장혜선. 야, 골고루네요. 아, 요걸로 이분들의 매력을 대충 알 수가 있네요. 그러게요. 네. 다 나왔습니다. 지금 네. 결론이. 그 자, 다음으로는 아, 재밌네요. 나정 씨가 참 말을 재밌게 잘해주신 거예요. 감사드리고요. 자, 또 질문 드릴까요? 네, 그 다음으로 진아 씨에게 물어볼게요. 남자를 꼬시는 나만의 필살기가 있다면? 저는 3초? 어, 유혹할 수 있거든요. 3초면? 네. 와. 저는 말을 할 때 남자 눈을 보고 말해요. 어. 그럼 그날 밤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3초. 아니, 저는 3초가 안 걸린 것 같아요. 아무도 카페 가서 1초라고 그래요. 눈이 마주쳤을 때 네. 특히 이렇게 웃어주면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눈웃음으로 네. 어 여자가 봐도 예쁜데 네. 그동안 효과 잘 봤어요 걸로? 그럼요. 부럽습니다. 네, 아, 부럽습니다. 네. 아, 난 눈뜨기도 힘든데 나는 눈웃음까지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 진아 씨의 매력은 네 눈웃음이었다. 네, 자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당황할 수도 있지만 지현 씨에게 미션입니다.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섹시한 말하기. 와, 궁금하다. 지현 씨. 네. 마이크 없이 귓속말이야. 귓속말로. 예. 귓속말로. 귓속말을 마이크로 해서. 자, 섹시한 말하기 했는데 뭐라고 쏙딱쏙딱 했는데. 아, 저도 우리 아라 씨 이거 얘기해도 되는 정도의 수위예요? 아, 네. 괜찮아요? 어, 그럼 한 번에 뭐라고 귓속말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아, 무슨 듣기 평가가 아니에요? 귀가 잘 들리는지 공방 테스트가 아니고 네, 섹시한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보여줘. 아, 보여줘? 그러니까 알아야 보여줘 이랬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보여줘. 아, 거기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아,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네. 알아야 너는 엉덩이가 아, 어, 너무 궁금하다. 그래, 지현 씨가 섹시한 버전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려주세요. 알아야 어디서부터 섹시한 버전으로. 알아야 넌 엉덩이가 섹시해. 어디가 섹시할지 볼래?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였습니다. 아, 맞아요. 네, 지현 씨가 혹시 반전 매력이 있네요. 어, 뭔가 달라.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 아라 씨 한번 보아라 씨한테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미스 맥심이 안 되었다면? 미스 맥심이 되지 않았더라면은 그러면은 여전히 집에서 생활을 하고 그림 그리면서 말도 잘 못하고 네, 네 그러면 계속 그림을 누가 엉덩이 섹시하다는 얘기도 안 해주고 네, 맞아요. 옆에 지원 언니도 없었을 거고 네. 맞아요. 야, 어떻게 네. 보면은 새로운 생명력을 넣어준 건데. 그러니까요. 아, 미스 맥심이 데려가고. 안 되었으면은 집순이가 되었을 거다. 아, 이건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한 분 우리 꽃보님 네. 남았어요. 우리 막내 꽃보님. 촬영하다가 회의감 들 때가 있다면? 제 뱃살이 좁혔을 때. 똑같다. 이거는 아마 다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코스가 안 나올 때 약간 살들 안 나올 때 약간 그럴 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그게 진짜 힘들어요. 아, 살은 빼야 되는구나 계속 생각을 하는데 네. 제 팬분들은 빼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나 말고 개성일 수도 있잖아요. 뽀뽀 씨 그 나이 때는 괜찮아요. 아. 저기 승기 씨 이 나이 때는 괜찮아요. 그 저보다 또 머리 하얀 분이 나와가지고 이리 씨 너 나이 때는 괜찮아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니 아직 너무 동안 페이스고 어려 보이고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다른 거 괜찮아요? 만약에 앞에서 포즈 취하고 뭐 아니면 이런 스케줄 돌고 하는 게 지금 잘 맞는지 본인한테는 어떠세요? 일은? 아 일은 진짜로 잘 맞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보여졌을 때 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조금 악플이 달린다거나
이런 아,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드백이 아닌 정말 쓸데없는 말들이 오가고 이러면 조금 회의감이 들죠. 아, 그런 거는 너무 연예인분들도 많이 그런 것 때문에 시달리는데 사실은 네. 자기 악플보다도 우리 아껴주는 팬분들의 이렇게 소중한 글에만 집중하세요. 자,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꾸꾸님한테 저기 그 후문 댓글 달아주실 거죠? 네! 네, 우리 꾸꾸님 앞으로 힘내라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 신토랑 얘기해주신 우리 아홉 분의 우리 미스 맥심에게도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